예쁘게 생겨가지고. 오늘 서브웨이가 선택한 드라마는 현빈을 우리 마음에 불시착하게 만든 드라마 MBC 아일랜드. 부기발엔 굳은 살이 덕지덕지. 네 마음에도 내가 그렇게 붙어있나 보다. 네가 내 살이 된다면 난 참 영광이겠다. 네 영광이 돼서 나도 영광이다. 전국민 강구가리의 신화, 그 짠내 나는 사랑 이야기를 지금 만나볼까요? 의뢰인과 함께 귀국 중인 잘생긴 보디가드 강구. 창이 얼굴 때 묻었어요. 더럽죠? 네? 뭐죠? 이 이상한 승객은? 보지 마요. 먼저 말 걸어놓고. 왜 봤어요? 안 봤습니다. 봤는데요. 안 봤습니다. 봤는데요. 혹시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 얼굴이면 누군들? 미치셨나요? 쥐가 이상하게 굳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여자가 너무 부담스러운 광고. 인연은 인연인 건지 요상한 여자는 자꾸만 그의 눈에 띄는데요. 심지어 스토커 취급까지? 여기 왜 왔어요? 왜 나 따라다녀요? 경찰이에요? 저 여기서 일합니다. 사람 말을 듣기는 하는 건지. 손이 찢어졌네요. 눈길도 안 주고 이걸 어떻게 보세요? 눈이 크잖아요. 눈도 크고 부침성도 큰 덕에 초면에 손잡기까지 일사천리. 왜 남의 손을 함부로 쪼물딱대고. 사람들 다 보는데 부끄럽게. 누가 보는데요? 어? 착각인가? 왠지 싫지 않은 이 느낌은 뭐죠? 이 떨림은 뭐죠? 이상해 죽겠네 진짜. 사실 어딘가 이상하지만 매력적인 여자 중화는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잃고 마음의 병까지 얻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요. 내 아가 어디 갔어요? 무슨... 약이요! 머리가 이상해요? 1년 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미친년이에요. 약 먹어야 돼요. 고아였던 강국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그녀를 외면할 수 없었죠. 결국 기댈 곳 없는 중화에게 손을 내미는데요. 댁을 돕고 싶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내가 불쌍해 보이나요? 네. 도와주세요. 그녀의 애절한 도움 요청에 강국은 그녀만의 보디가드가 되기로 결심하고 첫 만남부터 일일이 된 두 사람! 우린 이제 앞으로 행복할 거야! 인생의 레드카펫이 깔릴 것 같은 그 순간 강렬한 아픔에 중화의 손을 놓쳐버린 이 남자. 중화씨, 국이는 데려가야죠. 혼자 가면 어떡해요. 그렇게 중화는 찻길 한가운데 엉뚱한 사람과 갇혀버리게 됐는데요. 처음 본 사람이지만 왠지 익숙한 끌림에 자꾸만 눈길이 가던 그때 불길한 예감에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아찔한 사고를 막아낸 중화. 고마워라. 머리에 눈이 내렸네 언니. 뭔가 받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 감사 인사에 아쉬운 마음이 앞서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각자 돌아갈 자리가 있었던 거죠. 얼떨떨하게 뒤돌아서지만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낀 건 제복도 마찬가지. 둘의 만남은 이걸로 끝일까요? 1년 후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초스피드로 결혼한 이 커플. 지금 구기에겐 바라만 봐도 행복 그 자체인 중화. 아일랜드 하면 바로 이거죠. 문 여성들 설레게 한 이 장면. 출장이 길었네 구기. 나 뚱뚱해졌지. 아직도 가렵다 너무. 태연 아랜다 중화야. 구기 전화는 퇴원 선고에 급 심각해지는 중화. 퇴원하면 하루 종일 잘생긴 구기랑 같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왜죠? 나 여기 더 있으면 안 되나? 왜? 그냥 병원이 좋아서. 안 돼. 또 거식증 걸릴지도 모르는데 집에 가면. 그럼 걸려. 그래서 다시 병원 오고 치료 받으면 다시 퇴원하고. 저 사람 좀 데려다 주고.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그녀. 또 말 끊는다 쟤. 내가 말을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 한편
머리에 눈이 다 녹았네 언니. 이 익숙한 눈 타령은? 기억 못할 거야 언니. 아프지 마. 기억해요. 단 한 번 스쳐 지나간 제복을 기억하는 중아. 서로를 향한 끌림은 더 강해지고. 그럼 1년 후에 또 볼까? 아니 그냥 한번 볼까? 그냥 한번 봐요. 제복을 놓칠 수 없던 중아는 그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사실을 알리 없는 강국. 중아야, 중아야 아파? 아파. 어디 아파? 머리 아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와중에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두통은 없었잖아. 일단 약 먹자. 국아? 응? 나 바람 났나 봐. 근데 그 남자가 내 머릿속에서 집을 짓나 봐. 쿵쾅대, 쿵쾅거려. 그래서 나 머리 아파. 청천벽력 같은 아내의 고백, 그의 씁쓸한 표정에 저는 제 마음이 다 아려오네요. 착한 강국, 나 나쁜 년이지. 근데 계속 아플 것 같다. 그 남자를 잊지 못하겠다는 중아의 말에 국이는 제대로 상처받고. 그의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자신의 아내와 바람난 남자의 사수가 바로 본인이었는데요. 저쪽 가서 똑바로 서 있어 이재국 씨. 아이러니하게도 강국은 제복을 제대로 된 경호원으로 교육시키는 선배였고 제복은 그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경호 중이던 그때 제복의 눈에 띈 수상한 사람. 강국! 바람처럼 몸을 날려 의뢰인을 보호하는 이 남자. 현민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멋졌나? 아니 아니 그건 그렇고 강국을 구하기 위해 대신 인질이 된 제복. 제복에겐 여배우보다 강국이 우선이었던 거죠. 아, 목 누르지 마. 제복 씨 잘못한 거 하나.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배우를 보호했어야 돼. 에이씨 진짜. 나로선 고마워. 이런 밀당의 귀재. 그들의 우정은 더욱 그치? 돈독해지고. 하지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중아가 의사로 일하는 병원에 찾아온 두 남자. 국! 중아야. 뭐 아는 사이야? 네, 제 남.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고. 남 뭐? 이 사람 남편입니다, 선생님. 오. 이제야 중아가 국의 아내인 그러시네. 것을 알게 된 제복. 그 충격적인 만남 이후 중화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뒷일은 생각도 않고 강국의 전화를 몰래 받는데요. 중화야? 어디 아파? 아프면 병원 가야지. 왜 남의 전화 받고 그래? 니마 그 전화를 받지 마오. 제복아, 그 사람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너도 잘 배워.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커라, 이재복. 내 머릿속에 그 남자가 이재복이다. 확인 서사까지 시켜준 중아. 애틋한 사랑으로 그녀를 지켜왔던 강국의 사랑은 이대로 길을 잃게 되는 걸까요? 중아의 마음이 제복에게 향할수록 강국 절대 지켜를 외치겠던 드라마 MBC 아일랜드 지금 BTV에서 만나보세요.